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공돌이였었고요. 그리고 SK그룹에서 한 24년간 신규 사업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잘 들리시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또 뵀던 분들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또 SK 같이 SK에서 일하면서 또는 제가 지금 NHN Next라고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하는 기관에서 잠시 있었었는데요. 그때 또 뵀던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좀 즐거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네. 네. 규과를 위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한 24년간 주로 KPI가 중장기적인 이익 대화죠.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마침 네이버에서 좀 꼬셔가지고 학교를 좀 만들자. 그리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엔지니어 따로 있고 기획자 따로 있고 디자이너 따로 있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깊은 궁합을 가져가지고 갔다가 또 네이버가 좀 약간 생각도 좀 바꾸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데는 제가 한 2년 좀 안 됩니다. 2년 좀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어차피 공공에 좀 나왔으니까 뭔가 좀 공공에 전체적으로 좀 공공의 입장에서 좀 기여하는 일들, 일자리나 산업의 생태계나 이런 거를 좀 돕는 일을 좀 해보자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미약한 거더라고요. 정말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공이 해야 될 일들, 본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굉장히 부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하여간 제가 있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업이 좀 발전하고 또 일자리가 좀 좋아지고 뭐 이러려면 이런 거를 좀 애초에 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또 제가 하는 일들 또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좀 했는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원기관, 공공지원기관의 방향을 제 나름대로 좀 결정한 게 좀 있는데 그것이 또 좀 꼭 옳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이따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타트업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엔트프러너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되겠죠. 제일 고민은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생태계가 좀 커지는 게 누구나 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업 생태계는 민간이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공공기관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퍼블릭 섹터, 정부, 정치, 그거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게 공공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좀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역시 레귤레이션이죠.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건 네가티브 규제 이건 뭐 필요하죠. 실제로 혁신이 일어나려면 네가티브 규제 그래서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또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면서 또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가티브 규제를 사실 해결하는 길은 이 네가티브 규제에 의해서 이제 파괴적 혁신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 혁신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종의 협치라고 봐도 좋고요. 그런 과정들이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뭐 얘기하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일자리에 큰 변화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결합이 돼서 간다면 우리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게 공정 경쟁입니다. 현재 뭐 대기업에도 있어 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도 있어 왔고 뭐 정부의 그 정책을 자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문제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면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대기업이 일자리 많이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밀하게 보면 대기업이 자체적인 자기 기업 내에서 못 만드는 거지 자기의 그 많은 프로세스들을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는 스타트업의 프로덕트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1997년 정도에 IMF에 닥치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아웃소싱하는 쪽으로 많이 뺐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부에 있었으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일들도 외부에서 나오는 혁신을 굉장히 그 결과만 보고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 실패한 코스트까지 포함한 가격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권이 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개념을 어떤 그런 실패한 코스트까지 합해서 가격에 대한 제값을 좀 내고 공정경쟁을 하고 공정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된다면 사실은 정부는 사실 일을 제대로 한다면 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인재 육성이죠.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꽤 성장하다가 좀 멈춰 있고 또 스타트업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인재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 양적, 질적 경쟁력. 그냥 단적으로 보는 게 저는 이게 사실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20위권 안에 드는 학과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교육의 혁신이 현장과 결합되고 융합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넥스트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넥스트에 굉장히 매력을 갖고 사실 좋은 직장에서 가끔 안 들고 갔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저 얘기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넥스트에는 규정이 항상 기한이 있다. 그 혁신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그거를 강제하는 규정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앞으로 몇 년 후에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 약하다. 차라리 처음부터 한 3년 정도 커리큘럼 운영인가요? 3년 정도의 학습 운영에서 그거를 그냥 폐기한다. 이거 새로 만든다. 어떤 이런 필라소피였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교육 쪽에서 상당한 혁신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어떤 규제나 레귤레이션도 그 네거티브 규제가 좀 완벽하게 안 된다면 몇 년 정도를 하고 없애겠다. 어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이 여기 지금 10분이나 지났는데 제가? 하나 더 생각하면 공공은 이제 사실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통신 인프라를 제공해서 하기가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식 데이터 인프라랑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어차피 그 공공 서비스도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서비스가 변화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한 10년 만에 공공 서비스 생각하면 변화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투자해 줍니다. 이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도 하셨고 거기에 뭐 스타트업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인프라랑 그 데이터 인프라가 그 교통에 관련된 게 제대로 잘 구축돼 있다면 사실 거기에 스타트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검색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의 그 엔트런스 배리어가 보면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들 때도 데이터 측정하는 코스트가 워낙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공공재로 인프라를 좀 구축해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정부가 거의 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공공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것을 좀 전략적 공공 구매를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뭐 연간 한 2조 원 정도씩 계속 스타트업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그것을 보고 새로운 사업들도 일어날 것이고 스타트업들이 또 투자를 할 것이고 VC들도 그걸 보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연의 역할이다.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업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저거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고, 중화학공업으로 갔다가 뭐 서비스업으로 가고, 소프트웨어 인터넷으로 흘러가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업이 사양산업이냐. 이제 아니죠. 경공업도 변화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그 이미 이노베이션이 이제는 이런 산업 중심으로 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합되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R&D, 국가 R&D 예산이 지금 19조 원이라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프랑스 다음 정도나 프랑스랑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한 5위, 6위권입니다. 규모상으로. GDP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R&D 예산이 다 그래서요. 우리 R&D 얘기를 해보면 이게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쓰이는 R&D로 대부분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 우리 지금 통신 인프라 중에 보면 인터넷과 뭐 CDMA 이런 게 좀 핵심적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R&D가 된 거죠. 공공에서 R&D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이 미국의 민간 기업의 통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R&D를 한 것이 아니고 소련이 핵폭탄을 쏘면 통신망이 무너지니까 분산 형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소련이 그 감청을 할까봐 감청에 강한 CDMA 기술을 만든 거죠. 그것이 민간에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예를 제가 좀 불어놨는데요. 근원적으로 보면 이 산업 지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R&D를 할 거냐 그리고 또 이것의 결과가 산업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지금 뭐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가 있고 사실 서해에서 무슨 사고 나면 사람들 많이 죽고 어선들 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그런 거를 제대로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나 센싱 뭐 이런 기술들을 사실 만들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잠수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사실 그 지금 조리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살처분이 되면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이 자연스럽게 민간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그 민간으로 이게 스핀오프가 돼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식의 방향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제 창업 지원 얘기인데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뭐냐면 창업의 주체는 민간인데 공공이 뭘 도와주는 거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민간은 어떤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공공은 좀 신뢰나 공정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서로 강약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지 않습니까? 서울.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원기관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도 많은 지원기관들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예를 들어서 창업진흥원이 있으면 저희 그 엑셀레이팅 센터가 있고 이번에 개관한 이제 창업허브가 있고 또 뭐 그 코엑스가 있으면 저희는 그 세텍이라고 전시장이 있고 뭐 특허청이 있으면 저희는 지식재산센터가 있고 뭐 중앙정부도 R&D를 하지만 저희도 R&D를 하고 있고 또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중진공의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는 또 유통센터가 있고 컨텐츠 진흥원이 있으면 저희는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냐 아니면 중앙정부랑 통합해서 어떻게 체계를 정리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지방정부의 강점은 저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SBA 사업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자 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에 계신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뭐를 만들면 좋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론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일종의 네트워킹 오픈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룰과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들, 인프라 이런 것들 제공하고 그 민간에게는 그 민간이 원하는 거를 오픈 API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소프트웨어 머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 오픈 API를 만들어서 민간이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약간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했고요. 창업 쪽을 좀 그냥 아주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허브를 만든다고 이제 시장이 서울특별시를 전 세계 창업특별시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허브라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디베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거기에 입주를 많이 시키자. 그래서 입주가 많이 되는 최대의 창업 보육 기관으로 만들면 그게 창업 특별시를 만드는 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 얼마나 보육을 시키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창업 허브라는 서울에 있는 모든 창업 기업들과 그 다음에 모든 창업 플레이어들을 다 지원해주는 기능이 돼야 그게 창업 특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창업 허브를 정말 이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완전히 좀 변화시키자 이런 관점으로 그 창업 허브를 좀 진행을 했고요. 3분만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모두 파악하자. 근데 이거를 서베이 같은 걸 통해서 파악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죽어있는 정보니까 뭔가 모티베이션을 확실히 줘서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이런 걸 좀 제대로 파악하자. 다 파악하자. 그리고 그 니즈들을 서로 연결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지컬하게. 근데 이벤트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벤트 없이 이런 피지컬한 네트워킹 어떤 그런 행사 없이 가능하면 매칭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좀 가보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창업 허브입니다. 이제 하나는 그 창업 허브 안에서도 보육 기능을 좀 넣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민간 생태계에서 그 실제로 여기엔 좀 투자가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 그쪽은 아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시즌부터 투자부터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공공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소셜벤처도 이제 뭐 임팩트 투자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제 민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해주자. 이게 이제 창업 허브의 목표고요.
살고 있어. SBI 엑셀런스 센터에서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혜훈 대표 혹시 대부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엑셀런스 센터를 제일 처음에 맡으면서 여러 분들을 사실 만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정혜훈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리 스테이지 쪽이 아무래도 약하다. 시리즈 A 정도 투자받는 이후 정도면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리 스테이지 쪽이 지원이 좀 약하다. 그래서 시리즈 A 투자 받는 정도 수준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좋은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그 볼 때 시리즈 A 투자를 한 1, 2년 정도 좀 쿠킹이 되면 정말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 한두 개 부족한 영역이 보이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운 데를 좀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신들이 추천할 테니까 그것을 같이 보육을 좀 시키자. 그리고 그 보육된 결과를 자기들이 다시 투자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제 이게 그 엑셀라이팅 센터의 얼리 스테이지 쪽에 프로그램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슬라이딩 다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만 하는 건 아니고 한 11개 정도의 그 작은 것 큰 센터에서 창업기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랑 언제든지 좀 같이 연결하셔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도 해주시고요. 지금은 9개로 줄었네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먼저 이런 조그만한 센터를 저희가 그 보다 보면 창업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이 인재를 매칭시키는 인재센터나 유통 지원하는 센터나 뭐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도 팔로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유통 지원센터를 연결시켜서 유통인들을 만나게 하고 유통인들의 피드백을 받게 하고 그래서 유통인들이 소싱해서 가거나 아니면 유통인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팔립니다. 보세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